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쌤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패턴 15번부터 20번까지의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 여러분,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해석하는 방법을 오늘은 몇 개, 이렇게 세 개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다 가다가 이 오다가다 왕래발작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런 왕래발작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여러분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감스럽다, 행복하다, 기쁘다, 슬프다. 그다음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닌 일반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쓴 어려운 쉬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봐봅니다. 동사를 앞뒤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나 ing 보이면 1차적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은 갈 것이다 미국에 이렇게요. 이렇게 왕래발작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 뭐뭐 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애국어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있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이까지 문장이 완전하잖아. 을을이 있거나 을을이 필요 없는 이런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1-1을 봐봅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1번 문장을 했는데 1-1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친구는 공부를 잘못 배웠다라고 했죠. 끌어볼까요? 명사 뒤에 ing가 나왔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투부정사가 일단 나오면 일단 끊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will go라는 동사가 있죠. 당연히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끊죠. 자,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내가 했잖아. 이거 동사가 아니다고. 명사 뒤에 나오는 ing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는 뭐뭐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 원하는 투비 되기를, 투비 되기를 영어 선생님이 되기를 갈 것이다 미국에. 공부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자, 여러분, 명사 뒤에 이렇게 이리가 있으면 끊어야 되잖아. PP. PP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해진 되어진 이렇게. 동사가 아니더라 그 얘기죠. 왜?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아니, 공부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spoken 말해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자, 비동사가 여기 있네요. 비동사. 그 다음,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가 놀랐다! 놀랐나요, 여러분? 이렇게 놀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놀랐다. 들어서. 그렇게 놀라운 뉴스러리. 자, 서치는 여러분 그러한이고 참고로 여러분 서치하고 비교해야 될게 바로 서치 에즈가 있습니다. 이때 서치 에즈는 여러분 뭐뭐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2-1 갑니다.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나는 못 끊겠어요. 그럼 여러분 손목을 끊을 거야?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명사 뒤에 ing 끊고, 전치사 뒤에 끊고, 동사가 있으니까 끊고,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끊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뉴스 다음에 뭐야? ing가 나왔죠? 명사 뒤에 ing 이렇게 끊어야 되고, from 전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잖아요. 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일하고 있다. 미친놈 새끼. 내가 몇번 얘기했어. 저번 시간에도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어쩐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그 남자는 일하고 있는 은행에서 놀랐다. 들어서 그렇게 놀라운 뉴스를 coming 오는 명사 뒤에 ing 그 TV로부터 오는 3번 갑니다.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야. 일반 형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여러분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니까. 어쩐다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기에. 자, 3-1 갑니다. 끌어볼까요? 어머, 선생님, 동사가 나왔어요. 금방 이 동사라고 했을 때 이걸 동사로 찾는다는 미친놈. 왜? 전치사가 나왔단 말이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PP. 동사가 아니라? PP. 그 다음에 not only 친구, but also, 우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있잖아, 동사. 동사 앞에서 끊고.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해석합니다. 영어는 동사 아니라고 했죠? 뭐뭐 해진 되어진 사용되어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어렵지 않다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기에 16번째 패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여러분 뭐뭐 할 또는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첫 번째 해석은 아까 배웠던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 요걸로 해석을 했더만 말이 이상트라 그러면 요걸로 하는 거야. 다시요.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이게 이상트라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하지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해석이 훨씬 더 많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단어 있죠.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특히 이런 추상명사 있죠? 추상명사 눈으로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이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마찬가지로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더라. 참고로 opportunity 기회, courage는 용기라고 합니다. 1번 봐봅니다. 자, 1번 문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를 찾아서 동사 앞뒤로 끊고 이제 우리 알아야 배웠죠? 명사 뒤에 뭐요? 이렇게 투부정사는 ing. 명사 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투부정사는 ing가 나오면 일단 끊어주는 해석. 해석합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살 것이다. 그 투를 연장을 그 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래도 되고, 연장을 살 것이다. 그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이래도 되고, 어머, 선생님, 해석이 두개다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 두개다 해석을 해도 돼. 응? 말이 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로 갑니다.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으면, 쫄지 말자, 우리. 자, 끊어보자. 끊고. 동사가 나왔잖아. 이렇게 끊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끊고. 왜?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끊어야 돼. 왜? 명사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PP가 나왔으니까.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PP 아니겠니?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끊어야 되잖아. 해석합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룩 뒤에 형사 보이다. 룩 뒤에 형사 보이다. 룩 뒤에 형사 보이다. 보이는 영리하게. 살 것이다. 그 연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그 차를. 어떤 차야? 부서진 in the accident 사고에서 며칠 전에 2번으로 갑니다. few 어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할까요 여러분? few하고 a few의 차이점 기억을 할라나? 그렇죠. few는 부정어다 뭐다? 나다고 같다. 근데 a few는 몇 개다 이런 뜻이야. 다시 few는 뭐다? 부정어다. few는 뭐다? 부정어다. 해석합니다. 영어에서 부정어에서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없다. 거의 없다. 방법이. 어떤 방법? Please는 여러분 동사로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할 나의 부모님을. 자, 2-1. 문장이 길어졌다. 끊어보자. 여기서 끊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ing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끊는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자. 해석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쁘게 할 나의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이 원하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해석 한번 더. 방법이 없다. 기쁘게 할 나의 부모님을 원하는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을. 17번째 패턴.
P2 영법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2가 나왔죠. 우리는 이것을 P2 영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비동사는 몇 개가 있다? 비동사는 5개가 있죠. 원래 이런 P2 영법 해석은 여러분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를 여러분 배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딱 2가지만 가르칠 겁니다. 왜? 짧으면 좋잖아. 많으면 헷갈리잖아. 여러분, P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어가 사물이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will로 해석을 해. will,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주어가 주로 사물이다. 그러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조동사 그 P2 용법 해석이 5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will이나 should 이렇게 조동사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요걸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P2가 나왔잖아요. P2요.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투 누구누구에게 부자들에게 더 플러스 형사 뭐 많은 사람들 더 플러스 형사 뭐 많은 사람들요. 부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남자는 주어가 사?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잖아. 이건 주어가 뭐 job이란 사물이었잖아. 이렇게 사람이면 will이야, will. 그 남자는 팔 것이다. 많은 차를 부자들에게 한번 더. 자, 똑같은 비동사 대 이렇게 투정사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머 선생님이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 나도 안다.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주어가 사물이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래,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 남자의 직업은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부자들에게. 그 남자는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남자는 팔 것이다. 많은 차를 부자들에게. 2-1번 가면, 어머,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어요. 그래, 문장이 길어졌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쪼는 게 아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한번 끊어보자. 옳지. 명사 뒤에 ing. 자, 동사 있다. 옳지. PP 있다. 명사 뒤에 옳지. 전치사 있다. 옳지. 이 정도만 끊어도 되겠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참석하고 있는 그 워크숍에 팔 것이다. 많은 차를 만들어진 주머니 독일에서 to the rich 부자들에게 뭐뭐처럼 보이는 명사 대 ing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부자처럼 보이는 문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직독 직해 연습이 부족해.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문장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 된단다. 한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 문장. 그 남자는 참석하고 있는 워크숍에 팔 것이다 많은 차들을 만들어진 주머니 독일에서 그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보이는 18번째 패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요. 여러분이 우리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to 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했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래,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치사가 있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동사가 여기 있네. 영어에서 여러분, 동사만 다로 끝나야 돼. 이렇게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자, 투부정사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야. 도와주는 것은 그 늙은 사람들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앞에 나오는 동사가 뭐야.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각동사, 사육동사. 오형식이죠. 해석하는 방법.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더라.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지 말이 깔끔하다. 도와주는 것은 그 늙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공장에서 친절하다. 도와주는 것은 친절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투명사 앞에 어부나 여러분 이렇게 for를 써도 돼. 이렇게 for 명사나 어부 명사가 나오면 이거 늙은이가로 해석해요. 어쩐다고? 늙은이가 강의를 찍고 있는 나는 늙은이가 강의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젊은인가? 늙은인가 젊은인가? 자, 그녀 가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공장에서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만 들어가서 이렇게 어부 플러스 목적격만 들어간 거야. 근데 이렇게 문장 있으면 해석 못 하잖아. 1-2 문장이 길어졌네. 똑같아.
전면구만 하나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수식이다. 명사 뒤에 나오는 전면구 니은으로 뜨게 가지고 있는. 근데 아 리틀 무슨 뜻? 부정의 뜻이더라. 이렇게 끊고 PP가 나왔네. 명사 뒤에 당연히 끊어야 되잖아. 그죠? 이 니어가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아 동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지만 우리는 쫄면이 아니기 때문에 쫄면 안 돼. 해석합시다. 그녀 가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부정어야 돈이 없는 일 하도록 공장에서 위치된 서울 근처에 친절하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패턴 18번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패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앞에서 배운 패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연습이 부족한 거야. 2번 갑니다. 투투용법 공부했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Enough to.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국은 너무 커서 여행할 수가 없다. 며칠 안에. 2-1번 갑니다. 이런 투명사 앞에 뭐가 들어왔어? 포 플러스 명사. 또는 어브 플러스 명사. 늙은이가로 해석한다니까? 미국은 너무 커서 우리? 가 여행할 수 없다 며칠 안에 2-2 갑니다. 어머 쌤 문장이 길어졌어요. 나도 안다. 그래 한번 끊어보자. Not only a photoshop 이렇게 나왔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여기가 동사가 있네. 끊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투투용법 나왔잖아.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 어브 플러스 목적격 해석을 어떻게 한다? 늙은이가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이걸 배우고 있잖아. 해석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너무 커서 우리가 여행할 수 없습니다. 시니어 노인들입니다. 늙은 노인들과 참고로 65세의 이상 65세 이상의 어른분들을 얘는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 늙은 노인들과 함께 며칠 안에. 자, 19번째 패턴. It 형 to. 뭐? It 형 to. It 형 to. 이렇게 가지고 i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때 가지고 it은 해석을 안 합니다. 이때 나오는 형용사를 앞에 동사로 함께 해석을 하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ing가 마찬가지로 ing가 와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나 of를 쓰죠.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로 해석하는 방법 기억하십니까?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죠. 자, 집중하는 것은 일에. concentrate on. 이게 한 단어야. 집중하는 것은 그 일에 힘들다. 마찬가지로 해석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는 ing로 시작하면 여러분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어 is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ing를 이렇게 뒤로 보내갖고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is는 해석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어렵다. 집중하는 것은 그 일에. 1-it, 형, to. it, 형, to.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으니까 어렵다. 타미. 집중하는 것은 그 일에. 끊어야 되겠죠? 왜? PP 나왔잖아. 주어진 그에게. by, 뭐뭐에 의하여. 그의 선생님의 의해. 자, 20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의문사의 해석입니다. 의문사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목적어가 나왔고, 이렇게. 근데 이거 한번 봐봐.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근데 뭐요? Do you라는 이게 주어라고 그래, 주어. 그랬을 때, 이렇게 동사가 바로 나오잖아. 그럼 이건 늙은이가 해석해, 늙은이가. 늙은이가! 누가? 사랑하니 너를. 근데 이게 동사 앞에 이런 것이 있잖아. 뭐 do you, are you 이렇게, 응? will you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을룰로 해석해. 을래. 그래서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참조하시고요. 자, 예문 다시 봅니다.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뭐였어? Do you, are you, will you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요? 을룰로. 무엇을 너는 만들었니? 행복하게. 동사 앞에 바로 왔잖아. 그럼 늙은이가 다니까. 늙은이가. 무엇이 만들었니? 너를 행복하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문으로. 다음은 여러분, how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how가 혼자 쓰였어, how가 혼자 쓰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또는 어떤지야. 근데 how 뒤에 뭐요? 이렇게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와. 참고로 형사는 우리나라 말로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넓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얼마나요?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넓니? 이렇게 얼마나 넓은 이렇게. 얼마나 늙은 이렇게 혼자 쓰였다. 그러면 어떻게? 자, 이렇게 do you, are you, will you 이렇게 나오면 혼자 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느끼니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 How 뒤에 형사나 부사가 왔잖아. 얼마나 빨리 그녀는 달리니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혼자 쓰였잖아요. do you, are you, will you 나오니까 어떻게 그녀는 열었니 그 박스를. 자, 얼마나 빨리 그녀는 열었니? 그 박스를 피피네?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지 않을까? 부서진 그 어린 소년의 왜? 간접 의문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동사나 전치사 뒤에 이렇게 음사가 올 때요. 해석하는 방법. 우리는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모른다. 근데 아까 공부했잖아.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럼 뭐예요, 이거? 늙은이가, 늙은이가. 이렇게,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됐어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동사가 여기 있잖아, 동사.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게 주어다니까?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을룰. 나는 모르겠다. 누구를 네가 사랑하는지. 자, 1번 봐봅시다. 혼자 써있잖아. 어떻게? 내가 도착해야만 하니 거기에 in time 제 시간에 in time 제 시간에 Can I explain? 내가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의문문이잖아, 그죠? 의문문이잖아. 자, 내가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도달해야만 하는지 그곳에 제 시간에. 자, 2번 갑시다. 의문문이죠. 일반 의문문입니다. 어디를 그가 갔니? 그 소녀와 함께. 이틀 전에. 자, 그 소녀는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어디를 그가 갔는지. 그 소녀와 함께 이틀 전에. 자, 2-2번 갑니다.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쫄지 맙시다. 자, 끊어봅시다. 명사 뒤 ing 끊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앞뒤에서 끊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그다음에 의문사 그 문장 그대로 이렇게 봤어. 근데 알랑가 모르겠네. 알랑가 몰라. 이렇게 나데이 법비. 뭐예요, 여러분?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어 이렇게 약간 좀 길어졌네. 이게 동사고 끊고. 됐죠? 자, 명사 뒤에 나온 ing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도 끊고 해석합니다. 그 여자는 명사 뒤에 아예 이제 뭐뭐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설명했습니다. To me, to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자, 어디를 그가 아니라 그 소녀가 갔는지 그 소녀와 함께 보이는 매우 매력적이게 이틀 전에. 어머, 선생님 문장이 길어져서 나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길어가는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패턴 15번부터 그다음에 패턴 20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요. 천재라 할지라도 내일 보면 생각이 안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반복 많이 해진다고 여러분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